안녕하세요. 오늘 143페이지 할 차례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이때까지 했던 게 제1조 목적. 목적이 시험에 한 8번 정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6개는 해마다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중개대상물도 오늘 뭐 이게 내드린 문제도 있는데 중개대상물 역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제도는 내용은 많은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등록 절차, 자격증을 취득해서부터 개업할 때까지 등록 절차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었습니다. 결격사유를 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법인인 경우, 회사인 경우, 지사, 즉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3페이지 공동사무소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했었습니다. 그 법 13조 6항에 있는데 법조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아니라도 된다고, 즉 중개인은 중개인끼리 공동으로 사용하고 법인은 법인끼리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옛날에 없다가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정지 당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그 사무소에다가 등록을 해버리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되죠. 그럼 업무정지돼도 계속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를 확실하게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당하기 전부터 미리 두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를 당해도 계속해서 나머지 한 명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시행령 그 16조에 보면 1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제 13조 6항 본문에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 공개사는 법제 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 개업 공개사 승낙서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는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이제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법조문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뭐 한 페이지 정도 144페이지까지 있는데 144페이지까지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동사용, 사무소 공동사용인데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신고서 서식이 있었는데 이 공동사무소는 설치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곳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A가 만약에 여기가 유성구가 여기 있고 B는 동구 있어요. 대전에 동구, 그 다음에 동구, 만약에 서울 강남구 또는 광주시 광산구, 만약에 유성구에서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려면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B나 C가 이전 신고하면 되는데 이전 신고할 때 A 개업 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또는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애초부터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무실을 4개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 B, C, D라는 4명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려면 A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고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고 C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이게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C가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C가 중개보수를 100만원 받았다면 C 혼자서 먹습니까? 아니면 4명이 나눠 먹어야 됩니까? N분의 1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상관없죠.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좀 전에 읽어봤을 때 법조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혼자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또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시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고 기쁨은 나누면 짜증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나다니다 보면 공동사무소 적어놓은 거 못 봤죠? 거의 없어요.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나누기가 어려워요. 이게 능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무조건 N분의 1 해버리면 서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해가지고 다 넣으면 나눠주니까. 그렇다고 혼자 다 먹어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없습니다. 이 종별이 다른 사람끼리 해도 되고요. 만약에 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시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으로 한정됩니다.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해도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갑이라는 고용인 직원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이 갑이 A, B, C, D 4명을 공동으로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한 명이 여러 개업 공개사를 보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공동사무소에서 된다 안 된다? 유권 해석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중소속에 해당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칸막이가 없지만. 그래서 별도로 A가 만약에 갑을 고용했다면 갑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A 개업공인중개사와 갑만 책임이 있고 나머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자격증 등록증 개시하는 것도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칸막이가 있는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럼 왜 칸막이 없이 이렇게 하느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뭐 월세를 줄일 수도 있고요. 월세를 혼자 내진 않겠죠. 현실적으로. 운영 규약을 만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능력이 A가 특출하다면 A가 좀 더 퍼센트를 더 많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 규약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법에는 뭐 운영 규정을 정해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의 경우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만약 이 4명이 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당하면 나머지 업무 해도 됩니다. 또 한 명 등록 취소되면 나머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 정지당하고 나서 그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공동으로 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당해도 계속해서 업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공동사무소는.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 법조문이 먼저 나와 있는데 법 20조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입니다. 시험에 이전한 때에는인데 이전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X죠. 이전한 사후 신고다 이 말이에요.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도 중요하죠. 7일 하면 X요. X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단서규 중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망,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예,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지금 여기가 동구죠? 맞아요? 대전 서구예요? 예, 대전시 서구에서 금산이 군이겠죠? 이게 군으로, 금산군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소를 옮겼으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입니다. 사전에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사후입니다.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 분사무소인 경우 신고필증, 원본입니다. 사본이 아니고 원본입니다. 우리 책에는 원본이라고 돼 있어요? 사본이라고 돼 있어요? 안 나와있죠? 원본인지 사본인지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책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사무소 이전 146페이지에 보시면 14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신고서류 기억 니은 있는데요.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안 나와있죠? 근데 시험엔 4번 X로 출제됐습니다. 원본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건 원본이고 진짜죠.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 안 해도 그건 원본이라고요. 시험에 4번 해가지고 X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종전에 서구청장한테 받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고 여기 금산군에 가서 금산군수가 주는 걸 다시 새로 받죠. 그러니까 종전 원본을 제출해야 될 겁니다.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된다. 4번은 반드시 4번이라고 해야 된다. 우리가 말할 때 진짜를 말할 때 진짜다 진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진짜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고 거짓말일 때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고 4번은 반드시 4번이라고 말해야 된다.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세 가지. 우리 교재 어디에 있냐면 송부해야 되는 서류 세 가지는 147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등록 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서구에 있고 주된 사무소가 서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장수군에 있는데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데 이것을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이전했을 경우 본사 주된 사무소 본사가 서구에 있는데 분사무소가 장수군에 있는 분사무소를 함양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자, 이런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 처리 기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한, 기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기간하고
기한하고는 다르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어요. 동네말이에요. 그냥 동네말.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왜 신고는 10일 이내에 하면 처리는 7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왜 7일 이내 하면은 항상 우리 등록이 영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갱신제도가 옛날에 허가는 5년마다 갱신했거든요. 등록은 갱신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소 옮길 때마다 계속 다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또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재짓고 도망가려고 옮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7일 이내에 본적지 신원조회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자, 이게 끝인데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앞에 이 공동사무소는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지문에 하나로 나옵니다. 사무소 해가지고 공동사무소도 하나 나와요. 지문이 다섯 개 지문 중에 여기는 지문 한 개로 나오고 요거는 한 문제로 나와요. 이전 신고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출제됐던 거 보면 어떻게 출제됐느냐면은 10일 대신에 7일 X, 사후에 신고하는데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이전 전에 해야 된다 X,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종류와 사무소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의 종류가 같다 X죠? 두 가지 세 가지 다르잖아요. 이런 게 출제됐다고요. 과거 기출문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2006년 1월 30일부로 생겼는데 이게 취지가 이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사무소 옮겨도 나쁜 짓 하고 옮겨도 휴업해도 폐업해도 소용이 없다고 증가 기록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1년간. 옛날에는 이게 증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전히 증가 기록을 세탁할 수 있었습니다. 옮겨버리면 끝이었어요. 과거 기록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옮겨도 소용없다. 옛날에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 옮겨서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받으면 옛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정지 세 번째 받은 걸로 보아가지고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제. 그래서 행정처분 회피하려고 옮길 필요는 이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옮겨도 소용이 없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것. 예, 이게 전부 답니다. 147페이지 양가로 5번에 행정처분 통보 및 간판 철거인데요. 간판 철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등록증을 교부한 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휴폐업 신고를 받은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때, 업무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한 때 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제가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하고 문제를 하나 냈었는데요. 지난주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오늘이 1월 며칠이에요? 16일? 오늘 1월 16일 날 서구청장한테 서구청장에게 서구청에서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유성구에 가서 다시 이중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성구청장이 7일 이내에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를 하죠. 본적지 신원조회하고 우리 협회에 등록 서구청장이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준다고 등록사항을. 그러면 이 유성구청장이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다고요. 이중등록되어 있는지. 그 이중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등록을 안 하고 반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중등록이 된다고 했어요? 반려한다고 했어요? 이건 이중등록이 된다고 했죠. 아직 다음 달 10일이 안 됐기 때문에 통보가 안 갔기 때문에 유성구청장이 협회 전화해보면 아무 이상 없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1월 20일이 아니고 2월 20일이면 안 된다고 했죠. 이제 지난주에도 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동그라미 3번. 3번 했고 동그라미 4번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사무소 옮긴 경우 지난 25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147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4번 보고 있습니다.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작년에 신설됐는데요. 간판 철거가 25회 때 작년 시험에 출제됐어요. 항상 새로 신설된 건 출제되죠. 그래서 간판 철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한 가지 나왔죠. 사무소 이전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된 경우, 폐업을 한 경우 세 가지는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휴업한 경우에는 간판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휴업은 4개월 휴업하는 거 4개월 만에 다시 간판 달려고 하면 비싸죠. 간판 한번 뗐다 달았다 하면 뭐 돈이 비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폐업을 해도 간판을 잘 안 떼더라고요. 그러면 간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종전 옮기기 전에 거 옛날 거 만약에 여기서 서구에서 옮겼으면 서구 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규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없고 그 대신 만약에 폐업을 한 사람한테 업무 정지할 수도 없잖아요. 폐업해도 철거해야 되는데 폐업하는데 폐업을 하면 이미 업무 못하니까 업무 정지 못하죠. 뭐 그런데 과태료 같은 거는 물론 부과할 수는 있는데 현실 없습니다. 법은 우리 법에는 없고 다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대신 행정기관이 철거하고 그 비용만 청구한다고요. 따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간판 철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자, 그 밑에 3번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148페이지 각종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한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답만 보겠습니다. 2번, 3번이 답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를 행위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했는데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대전시 서구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전라북도 장수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어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될까요? 당의 지자체 조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장수군 조례일까요? 아니면 서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낼까요? 서구가 되겠죠. 신고를 서구에다 하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뭐 좀 더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다가 영통구에 본사가 있고 분사무소는 이게 함양군에 둘리고 하면 본사가 영통구에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느 조례겠어요? 수원시 조례겠어요? 영통구 조례겠어요? 이런 경우는 수원시 조례입니다. 영통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에 설치된 구에는 조례가 없죠. 소위 비자치구라고 그래요. 이런 걸 대전 같은 데는 자치구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자치권이 있다는 것은 조례재정권 그 다음에 투표 선거해가지고 뽑았잖아요. 그래서 인사권이 다 자치권이 있다고 예산 편성권이 있어요. 그러나 비자치구는 그 임명직의 영통구청장은 수원시장이 임명한다고요. 그래서 조례재정권도 없고요. 예산 편성권도 없습니다. 영통구 의회 자체가 없어요. 수원시 의회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수료 내는 게 수수료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게 15번 정도 있어요. 그 전부 이거 지자체 조례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는 그것밖에 없어요.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조례로 정하죠. 그게 다 조례입니다. 조례. 다만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내 주택 외의 경우. 그래서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죠. 근데 올해부터 또 바뀌었죠. 올해 1월 6일부터 바뀐 게 오피스텔이 바뀌었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받을 수 있고요. 4%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오피스텔이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85제곱미터 초과하면 그거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 교재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오른쪽 위에 7일 체크하십시오. 여기 제가 처리기한 7일이라고 적어놨죠. 맨 위에 서류 오른쪽 맨 위에 처리기한 7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좀 전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하면 X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이 뭐가 있나요? 건축물 대장 있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가지고 제2종을 인생할 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또는 판매시설인지 확인해보고 등록을 해주고 이전신고를 수리합니다. 아파트로 이전하면 수리를 거부하겠죠? 아파트로는 이전할 수 없다고요. 아파트도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건축법상 중개사무소를 쓸 수가 없죠. 우리 건축법에 보면 중개사무소는 2종 걸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지금 한 문제하고 저기 다섯 개 지문 중에 하나 나온다고 했어요. 이제 150페이지 개시 명칭 및 표시 광고입니다. 자, 개시 사항입니다. 개시해야 될 사항. 개시하고 보존하고 차이점은 개시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됩니다.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됩니다. 저는 개시해야 되는 것을 작년에는 등수보호자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몇 등인지 등수보호자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그냥 앞대가리만 암기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리상 하는 거지.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등이 뭐예요? 등록증이죠? 이렇게 앞대가리만 암기를 했는데 뭐라고 시험에 나왔냐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등만 암기하면 이거 뭐 온 것 같죠?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공인중개, 지금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 놓았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죠, 다. 사업자 등록증 해놨을걸요, 99%는? 거의 100% 제가 가본 데는 다 해놨던데요, 사업자 등록증. 안 해놨다는 분은 진짜 가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중개사무소 한번 들어가보세요. 오늘 게시해놨는지. 게시해놓은 거 네 가지. 보통 액자에 이렇게 많이 넣어놨잖아요, 대부분. 가보세요. 저도 참 쑥스럽더라고요. 옛날에는 중개사무소 들어가는 게 되게 부끄럽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가기 솔직히 말하면 가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꾸 해보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무소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 어떻게 나요? 여기 출입문이 있으면 이쪽에 놔야 돼요. 책상을 이쪽에 놔야 돼요. 만약 두 군데 중에 하나 놓는다면 어디다 놔야 돼요? 1번, 2번 어느 쪽에 놔야 돼요? 풍수지리적으로 2번에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최소한 이쪽에 놔야 돼요. 아니면 이쪽에 서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들어가자마자 눈 막 쳐다보고 있으면 문 열다가 못 들어가요. 근데 몰라 차라리 이쁜 여자분이 쳐다보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도 남자가 막 쳐다보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심리학적으로 못 들어간다. 이게 딱 눈을 바로 문을 보고 있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대. 최소한 대각선으로라도 보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이쪽으로 보고 있든지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그냥 들어가기 좀 쉬운데 바로 문 열자마자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약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풍수지리적으로도 그래서. 자, 어쨌든 게시해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입니다. 원본. 시험에 4번 이렇게 X로 출제됐어요. 원본.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요율표인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수수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수라고 하죠. 보수요율표입니다. 중개 보수요율표. 그래서 이게 다르게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등보 보자 이렇게 하니까 좀 보자가 두 개 들어가는데 보정 설정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요율표. 이게 수가 작년까지 수수료라고 해서 수라고 적었어요. 중개수료요율표, 중개보수요율표입니다. 올해부터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입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자는 자격증 원본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하면 진짜 숙제입니다. 가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해 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해 놓은 걸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한 명 보긴 했는데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동업한 사람, 돈을 투자한 사람은 제가 걸어놓은 거 봤어요. 근데 돈 한 푼도 투자 안 하고 자격증 걸어놓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면 누가 처벌받을까요? 소속 공인, 이게 100만 원 이하이가 되는데요. 게시 안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해야 되는데 안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개업 공인회사가 처벌받을까요? 누가 받겠어요? 예, 사장이 처벌받습니다. 저도 직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소속 공인회사로 취직해가지고 뭐 자격증 막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여튼 엄청나게 저는 한 30개 정도 돼요. 받은 게 수료증 이런 게 뭐 대학에서 받은 거 수료증 뭐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 중개사 뭐 하여튼 막 많아요. 뭐가 협회에서 또 교육받은 거 이런 거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협회에서 받은 거 이런 것도 보면 영어로 다 써놓고 한자로 써놓고 그랬어요. 한글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코팅해가지고 다 사무실에 사장 없을 때 갖다 놨다가 바로 다 치우라 해가지고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치우라고 하면 치울 수밖에 없어. 내가 돈 낸 거 아니야. 돈 낸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취직을 해보니까 그것도 위장취업 겨우 해가지고 위장취업 안 하면 잘 안 받아줘요. 나이 때문에 안 받아주더라고. 나이 사장보다 나이 많다고 하면 안 받아줘. 잘 어리다고 해가지고 저는 받아준데 10살 속여가지고 취직은 했었는데 바로 그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위장취업 한 거 적발돼가지고 다 치우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장들이 마인드가 이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자격증 개시 못하게 하더라고 대부분. 뭐 옷 귀찮아서 그런지 뭐 법을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데 이게 안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있으면 자격증 안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나중에 소속공인회사가 사이가 안 좋아 대부분은 사이가 안 좋게 돼요. 이게 동관계 때문에 같이 근무하면 그럼 그만둘 때 등록관청에 자격증 개시 안 했었는데요. 이때까지 하고 그만두면 100만원 과태료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약점 잡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 사장이 되면 이런 거는 뭐 특별히 개시했다고 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사장한테.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시라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라고요. 물론 100% 지키긴 좀 힘들어요. 현업에 있다 보면. 그렇지만 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은 개시를 하는 것이 좋아요. 있으면. 그거 많이 해놓으면 손님들도 오면 나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마 금방 질게 막 할까봐 그럴 것 같아요. 그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집 옆에 지금 사무실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같은 학원 다니고 한 명은 합격하고 한 명은 합격 못해가지고 지금 개업했는데 벌써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1월 달에 개업을 했는데 지금 뭐 월세가 140만 원인데 월세 지금 이제 한 300만 원 벌었더라고 벌써 이번 달에 개업해가지고 월세 빼고도 이제 한 150만 원 받았어요.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하고 했냐면 돈 낸 사장이 다 떼고 다 공제하고 경비 다 빼고 70% 먹고 그 자격증 있는 사람 30% 주기로 해서 처음에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자격증 값만 조금만 주면 되고 돈 하나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30% 준다고 했는데 또 있으니까 옆에서 자꾸 그 30% 받고 그거 너 받아갈 것도 없는데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격증 있고 저는 사장은 자격증 없는데 막 자꾸 이러니까 또 그것밖에 안 줄 거냐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그런 말 하기 힘들죠. 근데 하고 날 때 매 언니하고 무시하고 공부도 못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장 되니까 사장 봐도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직원이 근데 자격증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직원이잖아요. 돈 낸 사람이 사장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격증 따기 어려웠죠 하니까 자격증 딴 사람 막 공부하기 어려웠다 자기 자랑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또 자격증 없는 사람은 상처받고 그 너무 자랑하고 그러면 잘려요. 자격증 따도 그냥 안 물으면 자격증 있단 말도 안 해야 돼. 물으면 뭐 있는데 그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지 처음 나가자마자 막 그래서 90점 넘게 받은 사람 무조건 다 망해. 100% 왜 잘난 척 하니까 세상에서 재수없다고 싫어하잖아요. 이거 나가면 현업에 나가면 저도 재수없다고 많이 잘렸어요. 이제 그래서 겸손하게 하려고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개시 의무 네 가지 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때까지 개시해야 되는 거 아닌 것 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현업에 가보면 또 게시 많이 해놨더라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뭐, 이때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만 가입 확인서. 이런 거 게시하라는 말 없죠? 그 게시 안 해도 되는 걸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게시해야 되는 거요. 네 가지 암기하고 있으면 다른 거 나와도 맞출 수 있겠죠? 오지순댕 잘 나오잖아. 네 개니까. 다음 중 반드시 게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그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151페이지, 20회. 1번, 사업자 등록증.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는 해놨어요. 현업에 가보면. 이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개시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상이 아니라고요. 세법상이죠. 사업자 등록증은.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인데요. 사무소 명칭은